안녕하세요.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. 사물 인터넷의 센서를 다는 거죠. 그리고 약간의 아날로그 회로. 이걸 우리가 버전 1, 초딩 버전 이렇게 불렀죠.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버전 2, 중딩 버전 이럴까요? 그리고 이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램해서 하는 거를 버전 3 이렇게 했죠. 그리고 이 작업들은 우리 PC에서 해야 되니까 그 PC에 인터넷 연결해서 웹페이지로 유저 인터페이스,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고, 그러면 휴대전화로도 제어할 수 있다. 그리고 PC도 큰 게 아니고 요 손바닥에 올라오는 조그만 걸로 해보자. 이미 쓰고 있죠, 다 전부 다. 그래서 요번에 71번째, 이 전체를 버전 1이든 2든 3이든 알두이노 NMR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삼죠. 그리고 준비 단계다. 노란불, 신호등의 노란불. 그래서 전번에 하던 게 요 윈도우 툴, 요 알두이노 라스베리의 윈도우 2를 설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지 못했죠. 설치를 끝내죠, 요번에. 그러니까 여기다 작업하는 거죠. 우리 PC에다가 윈도우 2를. 사실 요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,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보드 그리고 라스베리 보드 두 개를 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죠. 그 전에 이 작업들을 우리 PC에서 해야 되니까 이 PC에다가 툴을 설치하자 라고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로 전에 했던 게 일단 요 IP 스캐너가 있어야 우리 PC하고 요 라스베리하고 연결을 하죠. 요 라스베리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되니까 그 와이파이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죠. 요 알두이노도 UN 보드는 그 가격이 라스베리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안 했죠. 지금 우리 예산 범위에서 그건 좀 과용이다 싶어서요. 물론 이걸 윤보드로 가져가면 우노가 아니고 그 거기서도 역시 요 IP 스캐너가 필요하겠죠. 그러면 우리 PC에서 알두이노도 연결하고 또 라스베리도 연결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. 또 이게 원래 아두이노 NMR로 제목을 삼았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아요. 근데 비용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. 뭐 삼겹살 한 점 한번 먹을 것보다 좀 많거든요. 그러면 여기 뜨니까 요 IP 주소가 나오니까 연결하면 되죠. 요거를 설치를 해야겠죠. 요번에는 전번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번에는 설치하는 걸로. 그래서 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를 찾으면 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. 여기서 다운로드 하고 그냥 런을 하죠.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이걸 한번 해보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.
그래서 런 하고 이런 시간 걸리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두이노 치우고 가야겠네요. 한국어로, 아 영어로, 영어로 하세요. 이제 한국어가 좋은데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좀 뭐 뻑이 난다고 그러나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install, next, I agree, 동의한다, install. 미리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해봐. 그러면은 앞에 거를 없앨래? 언인스톨 할래? 뭐 그러지 뭐. 여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. 근데 지금 처음 인스톨 할 경우에는 이 과정이 없겠죠. 그냥 인스톨로 넘어가겠죠. 저희 경우에는 여기 인스톨 돼 있으니까 언인스톨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그 얘기 같고요. 그래서 요러는 동안에 딴 걸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 볼까요? 또 아두이노 사진 조금이네. 지금 우리 현재 중간적인 목표 버전 1, 2, 3 가는 도중에 버전 1에서의 목표는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요 알두이노는 아 전년번이니까 아두이노 IDE 그거를 설치를 했었죠. 여기 거의 다 돼가니까. 그리고 이제 라스베리 경우에는 요번에 그 화면을 우리 PC에다가 띄우는 거 그거를 설치를 해야죠. 꽤 오래 걸리네요. 그 다음에 요거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라스베리 화면을 가져오는 VNC 조금 비켜서 봐야 되겠죠. 끝나나? 요 VNC를 설치하는 건데 요 VNC 설치는 요 지금 하고 있는 IP 스캐너 보 같이 언인스톨하고 새로운 걸 설치하고 이게 아니고 좀 까다로워요. 뭐 어카운트 설정 이런 거. 그래서 여기서 뭐 물어보네요. 반짝반짝. Yes. 지금 화면은 요 동영상에는 안 나가요. 허락하겠냐 뭐 그 화면 아시죠? 설치할 때. 그래서 Yes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설치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. 여기서 이제 껐다가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좀 연속성이 좀 없어져서 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한 거 설치할 때는 그냥 같이 하는 걸로. 시간이 좀 아깝지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요거 어드밴스드 IP 스캐너. 저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시는 쪽으로 해왔는데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뭐,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게 원래 모든 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같이 하는 걸로. 그리고 이런 화면의 배치는 미리 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화면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현재 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지금 설치하고 있고 내 경우에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인스톨하고 요새 걸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도 좀 써도 되고. 그 다음에 설치할 게 요 VNC 갖고 이제
화면을 불러와야 되는데, 즉 요 라스베리 화면을. 라스베리는 지금 3, 라스베리 3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은 한 번 더 보죠. 이렇게 데스크탑, 라스베리의 데스크탑을 부르는 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, 요 라스베리 자체가 자기가 VLC 서버를 역할을 해야 우리 PC에서 클라이언트로 그걸 받아보잖아요. 요렇게. 근데 요 서버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전에 라스피 컨피그, 라스피 다시 컨피그, 그러니까 라스베리 설정 뭐 이런 거죠. 그걸로 해서 했죠.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만, 요거의 클라이언트 쪽, 요거죠. 요거는 이제 그냥 뷰어다, VNC 뷰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 클라이언트 쪽 설치하는 것만 하면 되죠. 지금 요 라스베리의 서버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바로 전에 했죠. 이거 뭐 복습도 어느 정도지 계속 반복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요거를 설치해야 된다. 우리 컴퓨터에다가. 여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좀 확인해야겠네요. 시간이 좀 걸리네요. 그러면은 방법은 요거를 이쪽에 어디 이렇게 올려놓고 화면을 좀 자유롭게 한 다음에 진행하죠. 아, 지금 파일 집 뭐 압축된 거를 풀고 있다가 얘기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, 그렇죠. 요 CLI 화면 터미널을 연결하는 방법. 뭐가 진행이 됐네요, 그죠? 익스트랙팅 파일, 뭐 또 딴 것도 압축을 풀어서 설치하겠다, 그 얘기 같아요. 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를, 이게 하나하나씩 하면 조금 솔직히 헷갈려요.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는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걔네들 작업을 먼저 PC상에서 하자. 그러기 위해서 윈도우 2를 설치하자 하는 거잖아요. 그 중에 적어도 IP 번호를 아는 IP 스캐너 지금 설치하고 있죠. 다음에 요 라스베리 화면을 우리 PC로 갖고 오는 VNC, 그리고 터미널만 연결하는 SSH.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요거는 이름이 PUTT예요. PUTTY. 그리고 요거를 지금 요거 설치하는 동안에 PUTT를 한번 찾아놓죠. 푸티 다운로드. 요 찾는 것부터 해야 사실은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거든요. 푸티 다운로드. 이거 처음 할 때 이름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무료 다운로드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 끝난 다음에 하죠. 그리고 다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걸로. 요건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들어에 비켜놓고요. 이 푸티 방금 전에 봤었죠.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좀 헷갈리잖아요. 이거 하다 저거 하다. 뭐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도 가늠할 수가 없고, 여기서 진행 중인 거를 끊을 수도 없고.
다 끝났는데 아 여기 조금 남아있네요 끝에 실제 이게 걸리는 시간인데 처음 오시는 거라면은 언인스톨 나처럼 언인스톨이 없으니까 더 반짝거리네요 좀 봐달라고 이 화면도 예스 허락해 주세요 하는 화면 요 영상으로 나갈 수가 없죠 요 녹화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니까 목소리는 나가나 잘 모르겠네요 피니쉬 하면 되겠죠 그럼 설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요 스캔을 누르면 내 컴퓨터 주변에 연결된 모든 와이파이 또는 에더넷 유선 유무선의 네트워크가 다 나오죠 IP 주소가 그리고 요 스태터스 요 부분을 누르면 특히 켜져 있는 거하고 안 켜져 있는 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켜져 있는 거 그리고 요 화면 조작하는 거는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것까지 하기엔 좀 너무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라스베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요 매니팩처러 제조회사별로 보면은 라스베리가 제가 좀 눈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조그만 걸 제대로 못 찾거든요 라스베리 경우에 여기 있네요 요 중에서 켜져 있는 게 여기 있네요 라스베리 3이 켜져 있고 그거에 대한 IP 주소 물론 여기서 봐도 되지만 IP 주소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 IP 스캔 어드밴스드 IP 스캔 얘기는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끌게요 그것도 됐고 이제 요 VNC 뷰어 요걸 우리 화면으로 불러오는 거 라스베리를 그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불행하게도 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처럼 전에 있던 거를 언인스톨하고 새로운 거 요새 버전으로 설치해 주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다가 제가 하도 시간을 많이 허비해 가지고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이트만 얘기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걸로 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만 좀 아 방금 전에 찾았죠? 아프티가 아니고 아, VNC 여기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하고 제가 이걸 따로 찾아놨었는데 아 여기 찾아놨네요 이렇게 우리말로 요즘 아마 울트라 VNC라고 얘기하나봐요 VNC인데 그래서 요쪽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 사이트로 가요. 그리고 그 방법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동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조금 일거리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을 잡아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대로 라스베리 측에는 서버를 이미 이네이블 시켜놨으니까 이제 우리 PC에다가 요 클라이언트 VNC인데 요즘은 뭐 울트라 VNC 이렇게 부른다니까 울트라 VNC의 클라이언트를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서버, 클라이언트 이런 거 다 다운로드 받고 이런 몇 가지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. 근데 아마 클라이언트, 즉 뷰어만 우리 PC에다가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용하기도 있고
스텝 바이 스텝으로 돼 있는데 좀 많죠. 좀 많은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서 내 네트워크 보통 IP 타임인가 그거 쓰잖아요. 라우터 그걸 통해서 라스베리에 접속하는구나.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스크탑 우리 윈도우 10 데스크탑 같은 데스크탑을 불러서 내가 내 PC에서 하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처음 하는 거라도 좀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쓸모가 많아서 요걸 다시 연결하고 서버 쪽 했던 거를 또 하긴 좀 그래요. 시간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푸티 다운로드 가서 푸티를 무료 다운로드 뭐 이렇게 선전이 자꾸 뜨는데 윈도우 수용이니까 요거 다운로드 하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제 기억에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상 생략할게요. 요. 지금 다운로드 안 하면 끄면 안 된대요. 뭐 이런 거 클릭하면 되는 거죠. 푸티 다운로드로 찾아가지고 그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.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이제 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요 SSH로 연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IP 스캐너로 찾은 IP 주소 제 경우는 192.168.0.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넣고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이름을 정하면 되죠. 정해놓은 게 요 BBB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글본 블랙이죠. 그거 이제 정해놓은 거는 설정해놓으면 이제 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요 SSH로 연결 열어라 하면 이렇게 열리죠. 열리고 다음에 이제 요거를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크게 하는 걸 전번에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렇죠. 요 화면은 우리가 라즈베리의 데스크탑을 불러오면은 아, 그 전에 좀 왔다 갔다 하네요. 요게 깔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주소를 넣고 이름 넣고 그러면 돼요. 그래서 나는 그 주소를 넣고 라스베리 3 와이파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지금 불러온 건데 그거는 여기에 속성, 프로퍼티 요거 누르면 이렇게 주소 넣게 돼 있죠. 주소 넣게 돼 있고 이름 넣게 돼 있고 여기 무슨 뭐 암호 넣고 여기 패스워드 있는데 패스워드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. 누가 보는 거 싫으면 또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저 패스워드 넣는 것도 괜찮죠. 근데 나중에 패스워드 생각을 못해요. 잊어버려요. 근데 적어놓기 전에 적어놓은 걸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안 했어요.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터미널이라고도 부르죠. 요 터미널을 이렇게 따로 터미널만 불러서도 할 수 있다. 그리고 요건 글씨가 좀 커졌는데 요것도 글씨를 크게 하려면은 좀 찾아서 해야겠죠. 요런 부분은 좀 찾아봐야 돼요. 찾는 게 이제 보통 요 딸기를 눌러서 거기서 찾거나 거기에서 아마 여기 프레퍼런스 있네요. 요런 거 더 좋아하는 컨피규레이션 설정 뭐 이런 걸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요 메뉴바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해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요. 그 이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. 요 메뉴 순서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구태어 하는 거는 여기 프레퍼런스 있네요. 요거는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. 여기 글자가 폰트가 16이니까 그걸 클릭하면은 무지하게 크게 해서 보기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
16 대신에 16도 제법 큰 건데 뭐 24 이런 걸로 해서 오케이 하고 여기 오케이 계속 누르면 커지죠. 커지면 보기가 좋죠. 그래서 바로 전에 했던 게 좀 글씨가 작았는데 요걸 안 했잖아요. 근데 요 라스피 컨피그 요게 이제 리눅스 컴퓨터 그러니까 라스베리의 리눅스 커맨드죠. 커맨드죠. 그래서 그 커맨드만 갖고 하는 게 요 푸트라는 거였고 뭐 에러가 났다고 그러네. 아닌데. 그래서 얘를 갖고 다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데스크탑을 다 불러서 그 중에서 요 터미널만 불러서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요 라스피 컨피그 요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이다.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우리가 모든 걸 설정할 수가 있었죠. 즉 우리가 현재 원하는 요 VNC 서버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 바로 전에 했었죠. 그 정도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요건 보니까 잊어버렸었는데 여기 오른쪽 클릭 여기다 화면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프레퍼런스 요거 선호도 선호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었죠. 글씨가 작으니까 큰 걸로 바꾸겠다. 왜 가끔 필요해요. 또 눈 안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일단 설치를 마무리하는데 요게 또 프레퍼런스 정하는 게 선호도 정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죠. 그래서 한 번만 더 바로 전에 했으니까 여기 체인지 세팅으로 돼 있어요. 여기 말이 그래서 체인지 세팅 하면은 윈도우 요 윈도우의 체인지 세팅으로 하겠다 보니까 요 그 모양 어피어런스를 바꾸겠다 체인지 그래서 폰트가 열이 너무 작으니까 한 20 정도 20으로 키우자 바로 전에 그렇게 했었죠. 그거 어플라이 적용해라 큼직하잖아요. 그래서 큼직하니까 여기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암호를 안정하고 새로 산 보드를 연결하면은 보통 패스워드가 암호가 루트 ROOT로 돼 있죠. 루트 R A 끊어졌나 보네. 가끔가다 이렇게 끊어져요. 다시 연결할게요. 연결하면 설정도 바꿔야 할 텐데 그거를 저장을 안 한 것 같네요. 이게 아니고 푸티 그게 좀 언제나 그 아이콘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조금 해가지고 여기서 BBB 비글본 블랙을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 설정은 여기다 주소 넣고 그거 이름을 내가 BBB로 하겠다고 넣어놓으면은 나타나고 그거 클릭한 다음에 그거를 로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. 이건 이제 다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정한 거고 그냥 뭐 주소만 넣고 요 SSH로 Secure Shell이라고 그랬죠. Shell 얘기도 전번에 약간 했었죠. 근데 이건 Secure, 상당히 안전한 Shell이다. 그 중에 요 PUT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로 열어라. 열리고 지금 방금 흘렸던 거 다시 해야겠네요. 그 설정을 저장하는 걸 아직 잘 모르겠네. 여기서 Change Setting이었죠. 여기서는 근데 윈도우의 모양을 바꾸겠다. 체인지 전에 하니까 이번엔 좀 빨리 하네요. 까먹었다가 오케이 하면 되죠. 폰트를 20으로 늘리겠다. 어플라이 커졌죠. 그리고 이제 처음 연결하면 이제 비글본 블랙은 처음 연결해 놓은 거니까 요새 패스워드 암호가 R
OOT 보통 루트로 되어 있어요. 그 루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아는 분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좀 하죠.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럼 VNC 방금 전에 껐던 걸 또 켜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도 되죠. 이건 이제 라스베리를 연결해서 이제 비교만 하는 거니까 얘는 줄이고 요 터미널을 띄운 게 요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데스크탑 전체에서 요 터미널을 띄워도 되고 마치 우리 PC에서 파워쉘을 키듯이 이거 다 쉘이잖아요. 조개껍질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리눅스 커맨드를 써도 되고 요 라스베리 파이에 독특한 몇 개의 커맨드가 있겠죠. 요런 거. 그걸 써도 되고.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다행히 요 비글본 블랙하고 라스베리는 같은 리눅스를 써요. 그리고, 칩은, ARM 칩은 살짝 달라요. 번호가, 등급이. 근데 뭐 거의 같은 구조라고 봐도 되겠죠. 그래서 요 루트를 쓴다는 거는 요렇게 데스크탑에서 그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 클릭하는 거. 클릭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디렉토리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요 루트를 클릭하면 루트의 디렉토리가 쫙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터미널만 킬 경우에는 또 끊어졌나 모르겠네요. 아 요새 인터넷이 자꾸 끊어져요. 이건 그냥 또 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. 그래서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해도 되니까 라스베리를 얘기해도 되니까 지금 요 데스크탑 환경에서 즉 GUI 그래픽컬 환경에서 요 텍스트 베이스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두 개를 비교하면 지금 여기 쭉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. 우리는 윈도우 쓰듯이. 근데 이게 더 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경우에 이제 리스트 ls죠 ls를 하면은 요게 다 나오죠. 뭐뭐가 있다는 게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 디렉터리를 옮겨 다니는 게 이 GUI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그냥 갖다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옮겨야 되잖아요. 어디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change 디렉터리 뭐 점점 하면 바로 위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요런 거 몇 개를 좀 한 10개 정도 될까요? 10개 그 정도는 좀 요건 이제 파워쉘 우리 윈도우 10에서 파워쉘이나 옛날엔 도스라고 그랬죠.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거기에 커맨드랑 좀 유사하죠. 조금 다른데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유닉스 라이크 그래가지고 유닉스랑 굉장히 유사하죠. 그래서 그 몇 개 한 뭐 10개 해서 한 20개 정도만 좀 알아두면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. 옮긴 다음에 또 리스터라 그러면은 ls 요건 이제 리눅스 커맨드죠. 보면은 파이가 있네요. 파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네요. 요건 이제 말하자면 사용자 유저 디렉토리인데 그러면 또 홈으로 갔구나. 홈 파이 파이로 한번 가보죠. cd 파이 그러고서 리스트 ls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굉장히 많이 있네요 거기에. 그러니까 파이라는 사용자한테 이렇게 많은 디렉토리를 우리가 요거 만든 게 이제 그러니까 저 웹페이지 만들 때 요걸 했었죠. 웹페이지도 지금 라즈베리 파이에 서버를 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알두이노에다 서버를 두고 하는 건 또 조금 그게 더 이제 기본적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시간 잡아서 한번 하죠. 요 라스베리 컴퓨터 환경에서 리눅스 컴퓨터 환경에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했었죠. 시간이 좀 걸렸죠. 근데 이제 알두이노에서 환경에서 하는 거 그거 라스베리보다 한 가격이 올라가는 UN이라는 YUN 그 보드를 사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부속을 사서 붙여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게
더 그 벤치마크 공부가 좀 될 거예요. 그쪽으로. 보도가 너무 비싸요. 그 이유는.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 범위에서는 너무 비싸요. 라스베리보다도 비싸니까. 요 정도로 일단 설치는 요 초딩 버전에서의 생존하기 위한 설치는 끝내는 걸로. 부족한 게 있거나 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그건 이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.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. 지금 얘기는 이제 얘네들을 대화시키자. 대화시키려면은 요 작업을 우리 PC에서 해야 된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툴을 윈도우 툴을 설치하고 살펴봤죠. 그거 하는 이유는 요거 요 아날로그 회로에서 RF 스위치를 아두이노가 트리거 방아쇠를 당겨주는 걸로 가장 간단한 구조를 택했는데 초딩 버전이니까 그건 요 마스터가 명령을 내리면 요 슬레이브가 신속 정확하게 하겠다 이 얘긴데 바로 요 RF 스위치로 신호 발생기의 신호를 껐다 켰다 스위치니까 거기에 트리거 해준다 그 얘기죠. 그래도 이제 앞에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되니까 요 버전 2 또는 버전 3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런 얘기도 좀 잊지 않기 위해서 하죠. 요 ARM 구조에서 R 시리즈 보드가 없다고 그랬는데 리얼타임이죠. 요 헐큐리스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헤라큐레스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허큐리스죠. 요 허큐리스 보드가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요게 우리가 그동안 아두이노로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죠. 그것도 시간 봐서 시작하도록 하죠. 그 스펙도 좀 봤어요. 정말 궁극적으로 구독하고 의견 굉장히 중요하고요. 부탁하고요. 수고 많으셨고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사장님.